상태로 이야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너무 춥죠? 네. 네, 추워도 너무 춥습니다. 이 연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을 쪼개서 저희 행사에 참석해 주신 우리 기자님 여러분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저희가 포드가 올해 보여드리고자 했던 두 대의 완전한 신모델,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스마트 중형 세단 올뉴 퓨전을 소개해드리는 자리입니다. 제가 연초부터 새로운 포드라는 말씀을 이제 자주 드려왔던 것 같습니다. 이제 퓨전을 통해서 그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리고 제 말에 종지부를 찍어보고자 합니다. 아직 위장막에 가려있어서 아직 잘 못 보셨을 것 같은데요.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. 외모부터 완벽하게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이 됐습니다. 기존의 포드와는 완전 다른 모습이고요. 또 세단이면서도 조금만 밟으면 금방 달려나갈 듯한 완전히 역동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. 지금 시장에서는 정체성을 잃은 아주 혼란스러운 모델, 또 진보를 망각한 식상한 모델들이 범람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. 이제 그 중형 세단의 미래를 제시해 줄 이런 모델이 있다, 이렇게 저는 또 과감하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디자인뿐만 아니라 엔진에서 또 인테리어 그리고 안전과 편의성까지도 속내까지 아주 속속들이 탈바꿈한 진정한 새로운 모델입니다.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이 미디어 행사와는 좀 다른 색다른 이런 출시 행사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저희가 이제 포드의 퓨전을 준비하면서 이 퓨전이라는 이 모델 이름처럼 지난 수개월 동안은 우리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우리 팝 아티스트 분들과 함께 이 컬처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